여러분이 자신 있는 세 가지 미션인 지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미션. 얼음땡, 개인전 미션을 조합해서 새로운 미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새로운 미션의 이름은 지구력 얼음땡 개인전입니다. 이 미션에서는 모든 출연자들이 개인적으로 지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얼음땡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. 출연자들은 각자 지정된 위치에서 시작하여 얼음땡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. 아까 이건 필요 없어. 단, 이동 시 지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달리기, 점프, 구르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추해지는 걸 보겠네. 얼음땡인데 지구력은 그러니까,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러니까 얼음하면 내가 딱 그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동할 때 점프로 이동하게 할까? 이동은 점프로만? 이동은 점프로만. 이렇게. 오케이. 점핑, 점핑. 어, 점프 되나? 점핑, 점핑. 자, 에브리바디. 참여 안 하실 거예요? 아, 할 거야, 할 거야, 할 거야. 듣고 있어, 듣고 있어. 와,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하잖아. 가만히 앉아있잖아. 가서 얘기해. 가서 얘기해. 자꾸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. 불만 있으면 가서 얘기하지. 그럼 저 가보자. 알았어, 알았어. 뭐 작전 짠 거 있어? 둘이 무슨 얘기했어? 피지컬 게임 많이 했으니까. 아, 이제. 그래. 우리 좀 집중 좀 합시다. 이게 술래가 잡으려고 할 때 자기 스스로 얼음을 그래, 할 수 있어. 그래, 우리가 맞아 하는 거야. 네. 그리고 술래가 아닌 사람은 자기 팀 얼음 한 사람을 땡 해줄 수 있어요. 원래 얼음땡 룰대로. 어, 그게 네. 얼음땡이죠. 네. 너무 게임 뜬금없지 않아요? 그렇죠? 그러니까 이거를 진지하게 하는 좀, 거는 어, 좀 바꿔야 될 것 같아. 아닌 것 같아. 너무 똑같아. 너무 똑같은데? 첫 번째 술래는 누구인가요? 아. 첫 번째 술래는 힘의 길림입니다. 저요, 그러면 우리 코트 다 쓸 거 아니면 요 안으로 할까? 이 판에서만. 그 까만에 나가면 아웃. 준비되셨으면 네, 네. 지금부터 누구야? 미션 슬레가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점프 점프. 양발 점프. 아, 그래요. 점프. 원래 했던 그대로. 어라. 샷 아웃. 어? 아, 아웃 됐어요? 나가 있어, 일단. 나가면 안 돼. 오, 아웃. 아웃, 아웃. 예? 그런 룰이 있었어요? 여기까지야, 그럼. 아니, 몰랐었어요. 어, 어, 힘들어. 이게 되게 못해. 아, 이거 한 명 체력 쓰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 이거 너무 힘들겠다.